오늘은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해서 버리는 날이다. 그런데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다. 전에는 꺼내고 담고 정신없었는데 엄마는 아무런 걱정이 없어 보였다. 재활용품은 그냥 버리면 안 되는데? 재활용을 못하게 되면 쓰레기가 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데? 그래서 엄마께 물어보았더니 엄마, 오늘 분리수거하는 날인데 왜 안 해요? 우린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괜찮아. 우린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사용해 괜찮다고 하시네요. 재활용품을 배출하기 전에 전용 봉투별로 담으니 저절로 분리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는 재활용 쓰레기가 일반 쓰레기와 섞이지 않고 잘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고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만들어 나눠줬어.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투명 페트병 전용, 비닐 전용, 그리고 캔병, 플라스틱, 종이 전용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의 투명 봉투가 있어. 주황색 봉투는 무슨 봉투예요? 투명 페트병 전용인데 봉투에 담기 전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서 담아버리면 돼. 특히 불투명 유색 페트병, 카페 일회용 컵, 투명한 과일 용기 등은 일반 플라스틱이라 투명 페트병과는 따로 버려야 해. 이 보라색 봉투는 비닐 전용인데 이물질을 제거하고 부피를 줄여서 담아버리면 돼. 음식물이 묻거나 오염된 비닐은 꼭 종량제 봉투에 담아버려야 하고. 아하! 이 파란색 봉투는 캔, 병, 플라스틱, 종이 전용인데 투명 페트병과 비닐을 제외한 기타 재활용품을 담아 배출하면 돼. 봉투에 안 들어가는 큰 스티로폼이나 종이박스는 스티커와 테이프를 제거하고 따로 묶어서 버려야 돼. 색상별로 구분해 담아두니 저절로 분리가 되겠네요? 그렇지. 버릴 때 엄청 편리해. 이 재활용품 전용 봉투는 분리수거대 설치가 어려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나눠주는데 100매를 줘. 100매나요? 우와! 그럼 재활용품 전용 봉투를 다 썼으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땐 속이 보이는 투명 봉투에 담아버리면 돼. 그리고 전용 봉투를 받지 못하면 맞춤형 분리수거대를 사용하면 좋아. 자,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것만큼이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잘 버려야 해. 투명 페트병과 비닐은 매주 목요일에, 기타 재활용품은 토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요일에, 저녁 6시부터 12시 내 집 앞에 잘 버려야 해. 재활용품은 비우고 헹구고 섞지 말고 분리해서 전용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 전용 봉투로 우리 집은